1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2.0 TDI입니다. 차량 2014년 12월에 등록해 주신 2015년형이고요. 주행거리 77,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선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컨디션 확인합니다. 본넷 쭉 살펴보시면서 이어서 범퍼도 같이 확인할게요. 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운전석 앞쪽 휠 컨디션 양호하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6.08mm 75%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볼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이어서 뒤쪽 휠 보시면 림크 쪽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20mm 8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도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하고요. 리얼도 폴딩해서 더 넓게 사용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 뒤쪽 휠 컨디션 괜찮습니다. 도어도 쭉 살펴보시면서 사이드미러 바깥쪽도 확인할게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실내 옵션 보라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77,03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봐주시면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고 작동 보시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E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시각제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2열 보러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시트도 컨디션 쪽 보시면 카시트 설치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확인합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중량 있고요.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2.0 TDI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